안녕하세요. 오늘의 요리는 갈치속젓 쌈장을 만들 거예요. 잎 하나하나 분리한 양배추는 깨끗하게 씻어 물에 담가 놓습니다. 양배추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요, 데치는 식으로 할 건데요. 이렇게 접시에다가 담아가지고요. 전자레인지용 뚜껑을 덮고요. 한 2분이나 3분 정도 돌리시면요. 딱 알맞게 진짜 잘 데쳐지더라고요. 보세요. 잘 됐죠? 갈치속젓 쌈장에는 양배추가 제일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양배추 준비했고요. 갈치속젓 쌈장을 만들어 볼게요. 갈치속젓을 준비합니다. 청양고추 10개를 송송 썰어 물에 헹궈 씨는 제거했고요. 거기에 갈치속젓 10스푼을 넣습니다. 마늘 2스푼, 고춧가루 2스푼, 파 넉넉히 넣어주시고요. 통깨 넣고 골고루 섞어주시면은 맛있는 갈치속젓 양념장 완성이에요. 이 갈치속젓 레시피는 안 올리려고 했고요. 이거는 먹는 것만 그냥 찍어놨었거든요. 근데 의외로 너무너무 맛있다고 잘돼 먹더라고요. 그래서 간단하지만서도 그래도 알려드리고 싶어서요. 다시 갈치속젓 사다가 무치는 거를 찍은 거예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이 좀 티나게 틀리죠? 먹는 갈치속젓은요. 제가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사온 거라서 더 많이 삭힌 거였고요. 그리고 무친 거는 시장에서 사왔는데 좀덜 삭혀졌어요. 제 입맛에는 제주도에서 사온 갈치속젓이 더 많이 삭힌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. 별 양념 없이 무쳐내도 밥도둑의 최강자 갈치속젓 쌈장 맛있게 무쳐 드세요.